써야지. I should be scoring that.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 지금 시간이 여기가 새벽 6시고요 제가 드디어 이제 노팅엄에 직관을 갔다가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아 이게 진짜 원정 경기 일정만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제가 감기 몸살이 걸린 상태에서 지금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 너무 이게 어지간히 힘든 일이 아니네요. 이게 이강인 선수랑 손흥민 선수 두 번 보려다가는 제가 먼저 골로 갈 것 같아요. 제가 90분 뛰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낮에 12시부터 움직여서 새벽 6시쯤에 돌아왔는데 내가 경기를 뛰고 온 건지 응원을 갔다 온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여러분들 힘이 많이 들고요. 지금 이제 막 살짝 씻고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느라 머리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감을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켜봤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를 조금 흥미롭게 본 것 같아요. 일단은 뉴캐슬전을 보고 노팅엄이 정말 분석을 잘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고 스티브 쿠퍼 감독님께서 여러분들 진짜 왜 어렸을 때 프로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감독을 하고 있는지 왜 잉글랜드 아마 20세인가 23세인가 감독을 했었는지를 좀 알려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손흥민을 집중마크 잘했고 손흥민을 잘 막으면 이 팀이 많이 무력화된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오늘 토트넘이 공격하는 왼쪽을 굉장히 집중해서 막더라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막히는 와중에도 돌려치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회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었고 손흥민 선수의 정말 뭔가 이런 아우라가 경기장 안에서도 느껴졌다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많이 느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상대방 선수들도 이 손흥민에 대한 집중마크, 손흥민에 대한 뭔가 손흥민의 볼이 갔을 때 토트넘의 위험 요소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를 상대방들도 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반대로 보면 또 양쪽 윙어긴 했어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을 윙에다 쓰는 이유는 그 자리가 결과론적으로는 가장 많은 기회가 나오고 가장 많은 찬스가 생기는 자리여서 그 자리에 가장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선수, 가장 위협적인 선수를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전반 시작하자마자 그게 옵사이드가 됐나 안 됐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 득점하지 못한 거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한번 안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본인이 슈팅을 때려도 되는데 그거를 안 때리고 패스 줬던 것도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팬들도 현지 팬들도 제가 원정석에서 같이 봤는데 왜 소니한테 그거 안 때리냐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막 이런 거를 소니가 해결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왔었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집중 마크가 되고 있었던 건 맞지만 존슨이나 손흥민 이 양쪽 윙어들이 1대1을 좀 많이 안 거는 느낌이 조금 많이 났어요. 물론 공을 순환을 해야 되고 공을 돌리면서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도 맞는데 손흥민이라면 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팀의 핵심은 손흥민 선수고 손흥민이 드리블 치다 뺏기든 손흥민이 드리블 치다가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아무도 손흥민한테 뭐라 할 수 없고 손흥민을 그 자리에 넣었다는 것부터가 손톱에서 잘하고 있는데 손흥민 다시 윙으로 내렸다라는 것부터가 사실 손흥민한테 그런 장면을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조금 더 과감하게 그냥 1대1을 뺏긴 난이 있더라도 해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경기가 끝나고 전 좀 갖게 되었고 포스트클루 감독님께서도 아마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그리고 직관을 하면서 느낀 게 은근히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응원가를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나갈 때 이제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 치면서 나이스 원 손이 나이스 원 손 부르는 건 맞았는데 그 전에 뭔가 손흥민 선수가 그냥 몸풀 때부터 경기 시작 전부터 뭔가 경기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손흥민 응원가가 은근히 많이 안 나오는 걸 보고 전 조금 놀랬습니다. 오히려 히샬리송이라든가 존슨에 대한 노래가 꽤 많이 나오고 비카리오 노래 꽤 많이 나오고 손흥민에 대한 노래가 은근히 많이 안 나오는 걸 보면서 조금 놀랬어요. 이렇게 하드캐리를 해주고 있고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와 이게 손흥민 선수 응원가를 많이 안 부르는구나 라는 것도 굉장히 좀 신기했었고 히샬리송이 은근히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리스펙을 많이 받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경기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히샬리송이 또 오늘 골도 넣어줬고 히샬리송이 이렇게 공격수에서 뚝배기로 골을 넣어주고 두 경기 연속 골을 지금 넣고 있는데 히샬리송이 이렇게 살아나주게 된다면 이거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셉세비가 확실히 실제로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으로 보거나 경기를 이렇게 봤을 때는
셉셉이의 뭔가 선택적인 부분도 꽤 아쉬울 때가 많고, 셉셉이가 확실히 느리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 셉셉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실제로 이렇게 경기를 보는데, 존슨이 우측에 있다가 셉셉이가 우측으로 바뀌니까 경기가 풀리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존슨 쪽에서는 존슨 이 친구가 빠른 친구인데 왜 치고 달리지를 않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됐고, 현지 팬들도 그거에 좀 화가 많이 났었고, 근데 존슨은 그냥 어린 친구고 약간 잉글리시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웨일즈 출신이지만 잉글랜드 안에 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UK라는 뭔가 존슨은 그냥 응원해주는 느낌. 아직 어리니까 커먼 킷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응원해주는 느낌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셉셉이가 우측 윙 가고 나서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앞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나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나 버텨주는 힘이라든가 이 모든 게 이게 영상으로만 보는 것보다 직관으로 보니까 확실히 셉셉이가 더 강하구나라는 걸좀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카리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점점 우리가 이제 시즌 초반부터 봤을 때는 와, 진짜 비카리오 레전드다. 비카리오 진짜 죽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점점 비카리오의 실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잡을 수 있는 것도 뻔쭝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뭔가 조율을 해야 될 때도 자꾸 급하게 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지난 뉴캐슬 경기에서도 뭔가 웨일슨이랑 막 혓바닥 내밀면서 막 싸우는 말다툼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비카리오의 끝발이 점점 끝나가나라는 생각도 약간은 드는 것과 동시에 또 반대로 마지막에 비수마가 퇴장당하면서 비카리오가 없었더라면 이 경기를 또 비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다. 이런 걸 바라봤을 때는, 아, 참, 정신교육을 들어가야 되겠구나. 한번 비카리오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를 가장 놀래켰던 선수는, 은근히 여러분들, 문도구를 가장 놀래켰던 선수는 벤 데이비스랑 사실 뽀로였습니다. 뽀로가 은근히 장난기가 없고, 보루가 진짜 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 표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을 보다 보면, 와, 이 친구가 진짜 경기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오늘 보루한테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이 친구가 막 엄살 부릴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막 귀여울 때도 있고 한데, 이게 실제로 경기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전술로 볼수 있는 이런 그 어웨이 스탠드에서 쫙 바라봤기 때문에, 아, 보루가 은근히 프로페셔널하고, 아, 보루가 진짜 기가 막힌 선수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경기였고, 벤 데이비스가, 아, 프리시즌 때도 왼쪽 센터백으로 나오면 잘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저는 그래도 이벤 데이비스가 센터백으로서는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그래도 별로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벤 데이비스가 은근히 단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메로가 보여주는 수비력보다 오히려 벤 데이비스의 수비력이 뉴캐슬전에도 빛났고, 오늘 경기에서도 벤 데이비스가 오히려 조율해주고 싸워주고 이러는 게좀 많이 좋았다. 그래서 벤 데이비스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경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낄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시즌 초반에 막 8승 2무 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왜 비수마가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지,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경기를 위험하게 만들어버리는 행동을 했고, 그걸로 또다시 퇴장을 당하면서 아마 이제 아프리카컵 네이션스인가 거기 갈 때까지 아마 경기 못뛸 거예요. 세 경기 밴 당한다고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왜 보수적인 감독들이 이 친구를 못 썼는지가 한 드러나는 시즌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확실히 있고, 드리블 능력도 좋고, 그다음에 타르박 능력도 있는 건 맞는데, 정말 써야 할 때와 쓰지 말아야 될 때를 모르고 하는 게 확실히 티가 난다라는 게좀 느껴지고요. 오늘 경기를 그냥 직관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강인 선수 때도 그렇지만, 와, 진짜 이 한국 선수들이 이런 프리미어리그라든가 리그왕이라든가 챔스라든가 이런 데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그냥 문득 다 존경스럽고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또 영국까지 와서 이런 미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선수들을 볼수 있다는 거에 다시 한번 되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경기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손흥민 선수에 대한 바램은 이런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는 지난 경기를 뛰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직 정말 어린 선수니까 그냥 더 열심히 하고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를 제가 글로 썼지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도 찰대로 찼고, 어떻게 보면 이 팀의 리더이기도 하고, 이 팀에서 손흥민 선수한테 아무도 뭐라 할수 없는 위치에 가 있는 정말 레전드 선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골이나 어시스트, 스탯이나 이런 것만 봐도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안에 속하는 선수잖아요. 조금만 더 그냥 본인 욕심을 챙기면서 팀을 당연히 위하는 거는 당연히 어차피 이 선수가 할 거기 때문에, 슈팅 기회가 오거나 이랬을 때 1대1 기회가 왔을 때 그냥 과감하게 그냥 본인 선택을 조금 더 했으면 어떨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다.
더 과감한 소니를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직관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이쯤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또 이제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 영상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토트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줄평, 오늘 경기의 한줄평은 토트넘이 이겼지만 비스마, 사르, 그다음에 존슨 이런 친구들 때문에 4위 싸움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